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생활고 때문에 대치동 출장을 결심하게 된 고려대 출신 50대 과외 선생, 50대 영어 과외 선생입니다. 대치동 영어 과외 쌤 제임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대치동 쪽 수업을 결심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집이 중계동이어서 중계동 학원가에서 수업을 가장 오래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방을 하다가 단어 테스트 아르바이트생이 필요해서 고용했더니 벌금이 나와서 중단하게 되었고요. 2017년도쯤인가 한티역 쪽, 그리고 대치동 쪽에 과외 수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때 뭐 도곡 렉슬 쪽에 많이 갔었고요. 음마 아파트, 성경 아파트 이쪽에 좀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대치 아이파크 이런데. 얼마 전에 가보니까 좀 많이 바뀌긴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이제 아무래도 제가 좀 멀잖아요. 그래서 하다가 중단하고 중계동 쪽에 그냥 다시 자리를 잡아서 수업을 다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잘 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커가지고 이제 외국인 학교로 진학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또 이사를 또 가게 되었고, 어차피 대치동이나 잠실 또 서울 뭐 각지에서 막 여러 군데서 많이 아이들 오니까 이참에 줌 수업으로 바꾸자. 아무 데서나 할수 있게 그렇게 줌 수업으로 이제 바꿨는데, 이게 100% 줌 수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이 익숙해져서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주로 가격을 낮추고 좀 넓은 지역에 많은 아이들이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요. 결국엔 또 대치동, 압구정동 애들 위주로만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고를 좀 다시 한 3년 동안 광고도 안 했었는데, 광고를 좀 다시 해서 대치동에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제가 대치동 갈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게 얼마 전에 아이들이 졸라가지고 홍콩에 이제 여행을 다녀오면서 느낀 점이 있었는데요. 제가 완전한 집돌입니다. 거의 99% 집에서 노원구 쪽에서 거의 나간 적이 없었는데, 편하게 사는 걸 좋아합니다, 솔직히. 근데 이제 여행을 한번 가보니까 이게 한 14년 만에 해외여행을 가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뭐 여권 준비해가지고 뭐 이거 티켓 끊고 뭐또 모르는데 막 찾아다니고 말도 안 통하는데 막 가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해외여행을 이렇게 가보니까 야 이거 뭐 대치동 가는 거는 진짜 일도 아니구나. 뭐 한국 음식도 먹을 수 있고 말도 잘 통하고 이것만 해도 왔다 갔다 하는 거좀 해봐야 되겠다. 어차피 대치동에서 또좀할 일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경기도 쪽이나 이제 다른 쪽에 보니까 수요가 너무 적어요. 저는 이 정도일 줄은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이들 영어 수학 다 하고 뭐 똑같이 교육은 어차피 거의 다 시키니까 똑같을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더라고요. 압구정동 쪽이나 뭐 대치동 이쪽 분들은 검색해가지고 막 광고 다니는데 막저 전화 주시는데, 다른 쪽은 진짜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 큰 차이를 느꼈고, 아 이게 압구정동이나 대치동이나 중계동이나 이쪽에 하는 게 진짜 너무 편하게 쉽게 하는 거였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과연 이 계속 이제 한 5분 거리만 다니다가 결심한 대로 또 대치동을 다니게 될까요? 예전에는 벌금 나온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녔었고, 광고를 또한 3년 동안 안 하다가 이제 다시 시작을 했거든요. 과연 아이들을 처음부터 다시 모아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이제 남들, 제가 대기업도 다녔었는데, 만약에 대기업 다녔으면 이제 은퇴할 나이인데, 과연 대치동까지 출장을 다닐 수 있을런지. 자, 궁금하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영상으로 남기도록 하겠습니다.